마미야 M 타임 메모리라는 자동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얘가 이제 그 일제 일본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제품이고, 거기 보시면 이제 영어랑 이렇게 일어로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남 레믹스라는 회사 표시예요. 아남 레믹스는 이제 니콘에서도 카메라를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국내에서 조립해서 팔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남 프리시전 컴퍼니라는, 여기 이제 여기 마미야 요 위에 테이프를 붙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이프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셔터 버튼은 천천히 눌러주십시오. 1단은 자동 초점 조정, 포커싱. 2단은 셔터입니다. 릴리징.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리와인드 스위치. 이렇게 다 친절하게 한글판이에요. 자, 일단 이제 이 카메라가 마미야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그 120mm 필름 카메라, 중형 카메라 모델로 되게 유명하죠. 마미야 뭐 세븐도 있고 세븐투도 있고 알제 알비 알지트 67 맞나? 예. 어쨌든 그래서 초창기 83년도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마미야가 83년도 그 자동 포커스 카메라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35mm 필름 시장에도 한번 문을 두드린 거죠. 하지만 이 마미야 SLR도 있어요. SLR도 있고 이런 컴팩트 카메라도 있는데, 종류는 많이 되지가 않고 내수로만 판매하고 이제 부진해서 아마 저기 제작은 꾸준히 안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하단에 보시면 A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요. 여기에 이걸로 볼게요. 네, 이렇게 AA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파인더를 보시고 셔터를 반만 누르면, 여기 보시면 뭔가 이 그래프가 움직이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존 포커싱이에요. 존 포커싱. 그래서 얘를 반 정도 누르면 그래프가 그래 바늘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지금 찍는 피사체의 어느 쪽에 초점이 맞는지, 이게 한 이제 1.2m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무한대고 여기는 이제 뭐 2에서 3m, 뭐 5m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파인더로 봤을 때 상반신이 보일 때는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잡아주고 그래프 바늘이 이동한 다음에 촬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렌즈를 보시면 이존 포커싱에 맞춰서 렌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왔다 들어가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오토 포커스가 작동을 한다. 그렇죠? 존 포커싱.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플래시는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플래시가 팝업이 돼요. 팝업이 돼서 여기 램프가 들어오죠? 네. 그리고 자, 보시면 평상시에는 셔터를 눌렀을 때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얘는 그 지금 굉장히 어둡다는 뜻이고요. 노출 경고등이고, 그래서 플래시를 켰을 때 플래시가 팝업이 쭉 되면 플래시 충전 완료 등이에요. 충전 완료가 다 됐으니까 이때 찍으면 플래시가 터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는 100이든 100에서 400 정도 썼을 때 1에서 4m까지 범위가 닿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2m가 아니라 1m네요. 네, 1m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필름은 얘를 이렇게 내려서 뚜껑을 열어주신 다음에 튀어나온 쪽에 아래 방향으로 해서 여기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빨간 선까지 이렇게 걸쳐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딱 닫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타트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찍어주시면 움직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필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필름 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뚜껑을 닫고 셔터 한번 눌러주고 다음 장부터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 다음에 2, 3이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의 그 이게 이제 오리지널 캡인데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쪽이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카메라가 오프가 돼요. 그래서 셔터가 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메라 오프 버튼인 거죠. 그래서 캡을 닫으면 알아서 오프 상태가 되고 캡이 없을 때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캡이 없다면 가방 같은 데서 이게 눌리면 찍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캡으로 이런 게 있으면 닫아주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여기 셀프 타이머 버튼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내리고 셔터를 찍어주면 얘가 움푹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대략 한 10초 정도 보시면 사진이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 찍고 나서 얘가 올라와야지 다음 촬영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80년대 자동 포커스 카메라들 대부분 렌즈 둘레를 돌려서 감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부터 800까지 감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기 넣었던 필름에 적혀있는 숫자를 여기다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정목금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으로 초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일단 이제 그 다른 제조사들 카메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등치가 있는 편이고 두꺼워요. 두껍고 무게감도 좀 있고 되게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타임 메모리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제목이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여기 리와인드 있죠. 리와인드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R로 바뀌어요. 이게 B인가 R인가? 근데 이게 쭉 내려주셔야 되겠네. 내리고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는 뚜껑을 내려주시면 다 감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필름을 빼서 얘를 맡기면 이제 촬영이 끝나겠죠. 리와인드 스위치를 계속 내리고 있어야지 리와인드가 된다. 그리고 리와인드가 다 끝나면 소리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 제가 여기 데이터백이 있는데 데이터백 활용하는 법도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얘는 지금 고장이고 데이터백이 자 데이터백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풀어서 뺀 다음에 LR44 배터리를 여기 그림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윗면에 오게 그래서 LR44 배터리 두 개를 예. 두께가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써 이렇게 넣으시고 잠궈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잠그고 나면 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젖혀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트 타임 오프 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찍힌다는 거고 한번 누르면 시간 타임 시간이고 데이터백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변화는 이거 옆에 거 누르면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2019년까지 2019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30년 정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80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80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82, 3년도 그쯤에 만들어졌다는 걸 역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백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오프 상태고 시간을 표시해도 되고 자 데이터백은 참고로 뒷판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창이 있어요. 이 창. 이 창에서 사진이 찍혔을 때 얘가 이제 램프가 깜빡이는 거죠. 깜빡이면 여기 필름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숫자만 인화가 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백 배터리 사용하는 법, 네, 배터리 교체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시절 2.8 단렌즈 이런 카메라들은 항상 뭐 좀 찍어놓으면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약간 그런 색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미야도 렌즈가 좋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니까 이런 만약에 이런 카메라가 있다면 잘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제 AA 배터리 사용하는 애들은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항상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부식이 돼가지고 안에 부러지고 막 이런데 녹이 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작동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배터리는 뭐 필름이 있는데도 배터리를 빼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용을 다 하고 나서 잘 보관을 할 때는 배터리 빼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왜 이렇게 막 길게 찍었죠 오늘? 저기 잘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